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노화와 함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환이면서 2019년도 통계상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400만 명이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혹시 어떤 질환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좀 400만 명이나 앓고 있다고요? 네. 그렇게 좀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게 뭐 혈압? 고혈압 뭐 이런 것들? 고혈압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정형외과 의사다 보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 그중에서도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와, 이제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흔하게 듣는 병이긴 하지만 정말 노후가 되면, 이 노년이 되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그리고 장마철이 시작되는 날, 뭐 이럴 때 같은 경우 평소보다 더 좀 쑤시고 좀 아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평소에 이제 관절염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거나 오늘 유난히 내 무릎이 좀 더 아픈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더 집중해서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알차게 얻어가시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겠고요. 서울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샵 3772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뭐 청춘의 병이다, 뭐 노년의 병이다, 뭐 이런 그 단어도 따라 붙더라고요.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 많이는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왜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기 전에요, 우선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요. 무릎의 구조는 뼈, 연골, 연골판, 인대, 관절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퇴골과 경골, 또 앞쪽에 슬개골, 이렇게 세 가지 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뼈의 그 관절면은 연골이라 불리는 한 2, 3mm 두께의 무릎뼈로 둘러싸여져 있고, 뼈와 뼈 사이에는 물렁뼈인 연골판이 존재하는데요. 이 연골판은 반달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반월상 연골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 두 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인대는 양쪽 옆에 측부인대와 중심부에 존재하는 십자인대가 존재하여 무릎의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무릎의 중요 구조물들은 관절막이라고 하는 막에 둘러싸여져 있어서 마치 풍선을 생각하면 좋으신데, 풍선 안에 연골판이라든지 연골이라든지 인대가 들어있는 형태가 기본 무릎의 구조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정의란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그 무릎 구조가 어떠한 퇴행성 변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라든지 점진적인 소실로 인해서 주변에 2차적 뼈라든지 연골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2차적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통증이라든지 혹은 관절의 변형이라든지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질환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관절염 하면 무릎이 닳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기계적인 마찰만을 가지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사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은 맞지만 관절염의 진행에는 염증세포라든지 염증맥의 물질이라든지 이런 염증 과정들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절염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릎에 생기는 가장 흔한 염증성 질환 중에 한 가지이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염제 등이 도움이 되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다라는 그 질환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무릎이 좀 아프시거나 뭐 다른 곳에 이런 관절들이 좀 아프셔도 이게 뭐 병원을 가야 할 정도로 아프진 않아, 다들 이 정도 아프다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비 오는 날에 좀 쑤시고 아프다 하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가장 늦은 것 같을 때가 가장 빠른 거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내용 알차게 챙기시고 치료 방법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능적인 악화와 함께 염증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저희가 무릎만 좀 설명을 들었는데 뭐 팔이나 다리나 어깨나 허리나 관절이 있는 곳에는 다 찾아올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과사용에 의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는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릎 관절을 먼저 떠올리는 이유는 무릎 관절은 체중을 부하하는 체중 부하 관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절염이 조금 더 쉽게 생길 수가 있고요. 사람이란 동물이 어떻게 보면 이족 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면 그 증상도 훨씬 더 심하고 또 그로 인한 불편감도 심하기 때문에 관절염 하면 무릎 이렇게 떠올리게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쯤에서 우리는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세 가지 원인, 그러니까 세 가지 그룹에 의해서 원인이 돼서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환자 자체가 가진 원인들, 노화가 있겠죠. 노화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성별은 여성인 경우에 더 호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중이 비만인 경우에 더 악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환자가 가진 요소들의 무릎 자체 문제, 예를 들면 연골이 어떤 외상 때문에 손상이 된다든지, 다리 모양이 일자가 아니라 오다리로 휜다든지, 네. 무릎의 인대의 어떤 손상으로 인한 무릎의 동요, 흔들거림이 발생하게 되면 관절염은 더 악화될 것이고, 거기에다가 어떤 골절이라든지 세균 감염이라든지 통풍과 같은 관절 외적인 어떤 질병이 더 추가가 된다면 관절염은 더 악화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성별적으로도 그 여성의 그 좀 악화가 된다니 참 이런 거 좀 여성으로서 이제 조금 좀 불안한데 여기서 이제 돌발 퀴즈를 저희가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관절염 뭐 이거 안 좋아 이거 관절에 안 좋을 걸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만 정말로 안 좋은 운동이 무엇인지 저희가 돌발 퀴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음 중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취미 활동이 아닌 것은? 이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퀴즈입니다. 1번이 달리기, 2번이 등산, 3번이 자전거, 4번이 고스톱이에요.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는 취미 활동이 아닌 것은? 저는 고스톱일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등산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걷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절을 강화시켜준다라고 알고 있는데 원장님 정답은 뭔가요? 일단 무릎에서의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 네 가지 모두 다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유발되는 것은 맞서서 사실 달리기라든지 등산이라든지도 아주 잘 즐기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초심자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저 네 가지 취미생활 중에서는 자전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올바른 운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유는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중이 무릎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 운동이기 때문에 초심자가 하시기에는 외상을 입기 쉽고 연골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등산 같은 경우에도 산을 오르게 되면 결국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내리막길에서는 체중이 부하돼서 내리막길에서 잘못하다가는 연골이나 연골판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리막이 심한 등산을 다니실 때는 반드시 등산 스틱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전거 역시도 매우 안전한 운동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안장 높이를 잘못 지키시고 타시게 되면은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려서 무릎에 통증 등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운동은 비체중 부하 운동으로서 매우 권유될 만하지만 안장 높이를 반드시 맞춰서 운동하시는 게 좋겠고 고스톱은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보다는 사실은 조금은 좋지는 않아서요. 이유는 일단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고 무릎을 꿇거나 혹은 양반을 오랫동안 하는 동작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에 세 가지보다는 조금은 더 안 좋은 취미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등산할 때도 등산 스틱을 사용을 한다든지 자전거도 좀 안장 높이를 본인에게 맞게 좀 조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지 이제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